네, 카카오엔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주목을 끌었었는데요. 최근에 2대 주주가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고 했다고요? 네, 이 카카오맨 엔터테인먼트는 이 카카오 그룹의 차기 상장 후보로 굉장히 좀 자주 거론이 되던 곳이었는데요. 네. 카카오가 그동안 이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까지 상장시킨 후에 추가 상장을 지금 좀 잠시 미루고 있었는데 카카오 엔터가 이제 그 뒤를 이을 후보라고 자주 언급되던 곳이었거든요. 카카오 엔터가 이제 올해 초에 1조 1,6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기 상장설에 굉장히 힘이 실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당시 투자에 참여했던 곳이 빈살만 펀드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그리고 세계적인 기관 투자자인 싱가포르 투자청 네. 뭐 이런 좀 유수의 그랬었죠. 투자자들이 네.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카카오의 전 계열사를 통틀어서 역대 최대 규모 투자 유치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당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인정받은 기업 가치가 11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카오 엔터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까지 좀 성공을 하면서 이제 두 회사의 좀 시너지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증권가에서 좀 추정했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치가 무려 20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두 달 만에 8조 원 넘게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한 건데 네. 카카오 엔터가 상장 준비도 그때 당시에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2019년부터 이제 KB증권과 NH투자증권의 상장 주관사로 선정을 하고 이 IPO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M엔터 인수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또 실제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전에 이 기업 몸집을 불리기 위한 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좀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승승장구를 거듭하던 이 카카오 엔터의 상장 계획에 균열이 감지된 게 이제 지난달 카카오엔터 2대 주주였던 사모펀드 운용사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 이제 줄여서 앵커 PE라고 하는데요. 이 앵커 PE가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앵커 PE는 카카오엔터 지분 12.4%를 보유 중인데 이 중에 이제 일부를 매각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네, 저 사모펀드 2대 주주가 보유 지분 그것도 일부를 팔겠다고 하는 건 사실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그리고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이제 사모펀드는 이제 최대 추구 가치가 아무래도 좀 수익 창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모펀드가 지분을 아직까지 들고 있다는 거는 이 회사의 수익성이나 그러니까 미래 성장이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앵커 PE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자자들로부터 좀 이제 투자금 회수 압박이 좀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투자금 일부를 좀 회수를 해서 성과를 내라 좀 이런 압박이 들어오니까 지분 일부라도 좀 회수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매각에 나선 건데요. 이제 말 그대로 좀 이제 카카오 엔터의 상장이 좀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시장에 던져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의 상장이 당분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까 일부를 현금화하라 뭐 이런 얘기였나 보네요. 자, 앵커 PE가 그동안 카카오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열사의 투자 금액만 1조가 넘는다고요? 맞습니다. 네. 이 앵커 PE가 카카오 계열사에 대규모 자금을 좀 투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든든한 우군으로 좀 자리해온 그런 투자자인데요. 2016년에 카카오 엔터의 전신인 포도트리에 1,250억 원을 투자한 걸 시작으로 이제 카카오와의 좀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앵커 PE가 카카오 M에 2,098억 원을 투자를 했고 이후 포도트리가 카카오 페이지로 사명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이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이 합병하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탄생을 했거든요. 앵커 PE 같은 경우는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에 모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새로 출범한 카카오 엔터의 2대 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카카오 엔터 외에도 2020년 카카오뱅크에 2,500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또 2021년에는 카카오 재팬이었던 카카오 피코마에 6,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제 전체 카카오 계열사에 투입한 그 투자금이 한 1조 2천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앵커 PE의 대규모 이 투자금을 발판 삼아서 카카오가 좀 카카오 계열사들이
성장을 거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앵커피 역시 좀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 카카오의 법정 공방이 좀 향후에도 최소한 3년 동안 지속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동안 이제 그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 또 앵커피가 지금 들고 있는 카카오엔터 지분 외에도 상장사인 카카오뱅크 주가도 굉장히 좀 곤두박질 친 상태이기 때문에 카카오 계열사에 투자한 좀 큰 손들도 굉장히 투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움직임이 이제 카카오의 또 다른 대주주인 국민연금에서도 포착이 됐는데요. 네. 국민연금이 이제 어제 공시를 내면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의 보유 목적을 기존에는 이제 단순 투자였는데 이걸 일반 투자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지분 일부를 또 매도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자본시장법상 주식의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에 이제 일반 투자는 단순 투자보다 조금 더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활동이 가능한 그런 보유 목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일반 투자로 목적을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 나설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정말 카카오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이렇게 위기에 몰린 것을 두고 문어발식 경영,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 IT 혁신을 이뤘던 카카오가 예전에 대기업들이 했던 구태를 따라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